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500시훈 두 번째 시간 역대상 24장 6절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7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8절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9절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10절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11절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12절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13절 열셋째는 후빠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14절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메리요 15절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합비세스요 16절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17절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18절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19절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20절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여드야며 21절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22절 히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23절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24절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미리요 25절 미가의 아우는 이시랴와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이렇게 오늘도 우리는 20개의 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의 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